일단 처음으로 내는 솔로 앨범이라 많은 부담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지만 그보다 굉장히 많이 설레고요.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낫 얼론이란 그 앨범은 일단 박정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멀티적인 그런 색깔이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이틀곡 역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뭐 밴드 음악도 굉장히 가미가 되었고 그리고 넌 알고 있니? 내 하루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뭐 밴드풍도 있고 뭐 보사의 느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이 가미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박정민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매력을 가진 앨범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또 제가 다 가사를 지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 박정민이 추천하는 곡은 이번 트랙 넌 알고 있니? 라는 노래인데요. 제가 평소에 굉장히 스트리트 밴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즐겨드렸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가장 잘 묻어나는 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트랙 넌 알고 있니를 추천합니다. 꼭 들어주세요. 굉장히 많은 스텝 여러분들과 촬영을 했었는데 WS501로서 이렇게 촬영할 때는 많은 그런 엑스트라 그 보조 출연자 여러분들과 같이 촬영을 할 기회가 많이는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 학생 여러분들 거의 100명 정도의 그 분들과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현 악단과 그리고 또 댄서 여러분들 그리고 연기자 여러분들 등등등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현장에 200명 정도 인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인원들 하나하나 많이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정신도 없었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인상이 남네요. 2011년 저의 목표는 올해 세운 목표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. 일단 굉장히 많은 목표들을 세웠는데 앨범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팬 여러분들 만나러 갈 거고요. 그리고 또 대만에서의 드라마 그리고 한국에서의 드라마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일까요? 네,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. 大家好，我想赶快去台湾等我。 정민이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, 여러분들 보러 갈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,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저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 Hello everyone, I hope to see you soon. Bye. (웃음) 안 오면 후회합니다. 여러분들 후회하는 경험 많으시죠? 인생에 후회할 일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바로 그 가장 큰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니까 꼭 와주세요. Eating out like yo. Eating out like yo. 여러분 저 정민이 꼭 보러 오세요. 기다릴게요.